이렇게 적어서 좀 아쉽게 그쵸? 새끄러운 거 차가운 상태에서 그냥 먹을게요. 데우기도 귀찮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양도 적으니까 이렇게 데울 필요 없이 소스 부어서 먹읍시다.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배고픈다. 식탐 미쳤다. 사실 먹은 지 한 2시간 됐어요. 소스 다 붙자. 어차피 하나 먹어도 다 부어야 돼. 덩어리진 느낌 좋은데 약간 징그러워. 됐어. 이대로 먹읍시다. 내가 포크도 기다렸다. 포크도 갖고 왔는데 머리 아파. 자도 졸려. 이거 USB는 그건 레진 충전기 따로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 있고 포크도 찾았어. 포크 돈먹 침먹 침먹파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법한 부먹. 전 부먹도 좋고 찐먹도 좋아해서 괜찮아요. 차갑지만 먹어봐야지. 짭짤한 맛 맛있어. 약간 간장 맛 나면서 바삭바삭하고 찹쌀장도 입맛 좀 짭짤해요. 생각보다 확실히 맛이 있다. 뜨거운 거 안 먹고 차갑게 먹으면 맛있어. 다 먹어야지. 맛있어. 배불러. 맛있다. 행복해. 이거 차랑 트레이니스랑 연말에 닦으려고 과산화수 탔어? 수수? 와. 이거 세제에 주방세제로도 닦고 식용유? 기름으로도 닦고 한 여러 번 닦았는데 연마제가 불어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다 제거해서 나온 건가? 응. 다 완료를 해가지고 회사에 가져가서 이제 월요일 되면 수령 이렇게 걸치면은 우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쳐져요. 맛있게 녹차를 매일매일 우려먹어서 건강해지겠어. 그리고 제가 뭉치사진 꾸며줄 때 아니 뭉치사진 꾸며준 건 너무 귀엽죠. 회사에 안 쓰는 클립하고 다 쓰고 안 쓰는 이제 안 쓰는 밧줄 그다음에 우리 뭉치 그다음에 요 종이 부분 다 붙여서 그 코카가 있는 사진 빼고 뭉치 사진 넣어서 키링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 오리딘 너무 귀엽죠. 깜찍하게 잘 꾸몄어. 다꾸처럼 귀여워. 내 불만족죠. 지저분해 보이지만 바로 상태에서 물을 좀 넣고 망해가지고 기다리고 만족 중인데 손에 묻는 게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내 손에 묻는 게 나을지도 손으로 하면 손을 씻어줘야 돼. 눈이 떠나서 이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눈만 보여서 버리고 손만 보니 손으로 합시다. 그냥 아니 손을 만지기 좀 싫은 비주얼이야. 비주얼이 좀 그래. 전 비닐장갑 있으면 했을 텐데 으으으시라고 뿌려서 망해서 망한 고체풀 양이 되게 많이 낭비가 되었어. 묻어서 안 되고 이게 거즈처럼 물티슈에다가 한번 걸러냈는데 모양을 잡긴 잡았습니다. 물티슈를 버려야 되네. 그리고 손에 안 되는 부분이 풀 쓸데없이 소리는 부분이 풀 하는 쪽 모아다가 모양이 잡히면 거즈 때까지 내버려두고 하면 되는데 약간 토끼 색깔? 예쁜 색인데도 뭔가 징그러워. 외계인 같은? 홍성품 같은 소리가 난 재질 이상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굽기는 없나? 손으로 좀 만지작만지작 해줘서 만족한다. 손을 씻어서 남은 덩어리 가루를 추가해서 완성시키면 될 것 같아. 얘는 버리고 싫어. 얘는 아파서 그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만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머리도 못 감았었는데 머리 감고 그다음에 옷을 좀 이따 갈아입고 핸드폰 충전하면서 지지다가 밥을 가져왔어요. 짬뽕 국물 이제 남은 거에다가 밥 말아서 짬뽕밥 해먹고
좀 이따 편의점 가서 택배 온 게 있어서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뭐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 짬뽕 국물에 밥, 짬뽕 밥 끓여서 팔팔 끓여가지고 좀 비포 올라오고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매트 필요하셔서 찾았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아? 그대로 하니까 힘든데. 만져보니까 인형 재질인데? 하나는 빡세져서 모르겠어. 뜯어버리고 가방에 넣어놔야지. 집에 오는 길에 신기한 편의점 물건도 보니까 만족, 대리만족. 보니까 무속형 인형 두 개더라고요. 내가 시켜놓고 잊어먹고 있었나봐. 편의점에서 키링 마스터 스트랩 이런 거. 땡겨도 돈 없으니까 패스하고. 바나나버도 너무 맛있고 싶은데 돈이 좀 그래갖고 안 샀어. 근데 이거 제가 원래 귀멸의 칼날 이런 것도 본 적이 솔직히 없고 덕후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애니를 즐겨보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글거리고 클래식도 너무 뻔한 거. 엄청 유명한 거 아닌 이상 거의 안 보는데 귀칼도 솔직히 유명한데 제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쿨진이나 아니면 그런 거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도도 못 얻고 는 아닌데 그래도 일본은 엄청 날긴 알잖아요. 근데 사마가 이제 님이란 뜻이잖아요. 아 이거 깜짝 놀랐어. 복성 인형을 버릴 건 버리고 그냥 뜯어보는데 일단 버릴 건 버리자고요. 뒤에 종이 패키지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져보니까 인형 재질인데 장난감? 목걸이가 약간 크리스마스 패키지 보이네. 블록 장난감 느낌? 그래서 아 이거 뭐지 하고 열었는데 무섭게 그냥 들어있는데 이게 패키지인가 봐. 홍차 그림 그려져 있고 대박 귀여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와 홍차가 막 홍차님 내가 실하냐? 대박 감탄했어. 이거 뭐도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리뷰할 생각이 조금 신나네. 궁금했는데 잘 됐다. 재질 되게 좋아. 부들부들 패키지 최고. 한편물 남은 거 물 대신 부어서 안타게 수프 라면 그다음에 오리고기 해서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솔직히 짬뽕은 좀 잘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안 나게 먹고 하루 좀 쉬고서 먼저 까먹으니까 꼭 쉬다가 지지다가 자야겠어. 이야 좀만 더 익어라. 물 좀 더 부었어. 차가지고 마요랑 참치랑 계란 노른자도 넣어가지고 조금 중화식 짠맛을 중화시키려고 했는데 걸쭉해 돼서 참치는 맛은 있을래나 모르겠다. 호불호 했는데 이거 먹게 맛이 있을려나. 맛있겠다. 먹어보자. 맛있다. 만족. 맛있네요. 깔끔한 맛. 짬뽕 라면 맛이에요. 뭐 치워야지. 맛있다. 그렇군요. 초콜릿. 이거는 먹으면 끝. 과일도 먹어야겠죠? 아무튼 되게. 이거 맨날 내가 그림 그리면서 뻑튀기 같은 거 그릴 것 같아. 오늘도 맛있게. 빵빵빵빵. 바바바바바 귀찮으니까 대충 그려도 돼. 빰빰빠람빰. 귀찮아. 뻗음. 됐다. 만족스럽네. 여기다 구워먹어도 맛있지만 조리상자 버려. 구워먹지 않겠다. 구워먹어. 양이 되게 적어. 조금만 넣자. 잘라서 먹기. 이건 뭐야? 이 사장님의 소리. 여기도 있는 거. 일단 과일을 잘랐어. 쓰레기도 치워야 돼. 이따가 같이 치워야 돼.
손이 좋아. 다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